게임에서도 들고 다니잖아요. 네네. 약간 거의 뭐 한 페달검 정도의 위상이 있지 않을까?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페달검 정도의 위상. 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또 마비노기 최고의 스트리머 분들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개구리맨님, 당진현님, 숙륜님 이렇게 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마비노기랑 그리고 탑게임 방송하고 있는 개구리맨입니다. 엄지철 반갑습니다. 엄지철. 트위치에서 마비노기랑 등등하고 있는 당진현이라고 합니다. 안녕. 트위치에서 마비노기 방송하고 있는 숙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모르는 물건 팔아보기! 자, 간단합니다. 먼저 두 가지 버전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마비노기의 아이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팔아야, 상대방한테 팔아야 돼요. 두 번째는 현실 아이템을 상대방에 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 저기 쭈꾸미님이 치셨어. 저 돌아봐 될까 이제? 아니요, 돌지 마세요. 이 아이템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네, 하나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 젠젠님이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에게도 혹시 많이 사용시키고 싶으신가요? 아, 그럼요. 우리 자식 대대손손 다 물려줄 거예요. 저는 미쳤네. 저도 상견례 자리에 있는, 네, 장인어른분한테 이거를 드리고 싶나요? 장모님, 장인어른 다 한 대씩 제가 드릴 거고, 매일매일 이걸 쓰게 하면은 저한테 굉장히 감동 먹으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도 추천해요. 친척 가족 모두한테 요거 한 대씩 나눠주면 정말 좋을 거예요.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젠데님은, 네, 이걸 주로 언제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 네, 주로 이제 그 운동 끝나고 와서 저 피로화해가지고 침대에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른 장소도 좀 제시해주. 덤바튼에서도 이제 쓸 수 있을 정도 좋지 않을까. 덤바튼에서 솔직히 지나가는 석산 고인물 분들한테 요거 한번 보여주면은 꿈뻑 넘어와서 자기도 이거 사고 싶다 할 거예요. 진짜 그 아이템을 경매장에 팔려고 하면 얼마에 파실 의향이 있나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한 100만 골드 정도 올리면 좋지 않을까. 오, 100만 골드. 100만 골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한 50만 골드까지 깎아드릴게 내가. 아, 역시 인싸는. 오, 좋아요. 그치, 그치, 그치. 이거로 이목을 많이 끌 수 있나요, 제가? 아, 그럼요. 그냥 뭐 그 탈틴재단 이런 데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착살나요. 사람들이 스크린샷 찍어가고 트위터에 올라가고 마도카에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냥 구매. 오케이. 감성적인 분들에게 또 필수템. 이거 가지고 친구랑 대화할 때 요거를 딱 하나 건네주면서, 아, 친구한테 이걸요? 네, 친구한테 이거를 건네주면서 나랑 같이 이제 편하게 공감하면서 얘기하자면 친구도 울면서 같이 대화해요. 아, 맞지, 울면서까지. 아, 맞지, 울면서, 맞지. 울면서. 맞지, 맞지. 눈물 나오긴 하겠다. 그렇죠. 아, 맞아요. 이 정도면은 구매해야지, 구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그럼 정답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정답 한번 채팅 쳐 주실래요? 정답. 느낌에도 선물하고 강남대로 한복판에서도 쓰고 다니고 이제 친구한테도 같이 주면서 눈물의 대화를 나누고. 자, 팔아볼게요. 네, 일단 이거는 마비노기 인게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아이템이에요. 대단하게. 내가 이거 이거를 자랑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좋을까요? 자랑을 그러면은 이제 딱 몸에 걸치면서,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몸에 딱 걸치면서. 보세요. 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이런 물건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이게 있으면은 이제 친구도 잘 사귈 수 있고 뭐 만사 형통, 건강에도 좋고요. 게임에서도 들고 다니잖아요. 네네. 약간 거의 뭐 한 페달검 정도의 위상이 있지 않을까?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페달검 정도의 위상. 제 생각엔 드랍처는 아마 이제 크롬바스 100에서 나오지 않을까. 거의 북마전 같은 확률? 경매장에서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러면?
북마성 정도의 확률인데 싸게 쳐도 한 3천만 골드 정도는 팔지 않을까요? 2,800에 네. 판다고 겉불 불면 한 0.5초 만에 이제 메신저 날아오는 그 정도의 아이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준다면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할머니 드리지 않을까요? 할머니께? 이거를 이걸 드리면은 약간 서울대 간 자식 같은 느낌. 구매! 이런 걸 나한테. 구매 이거 나도 구매. 아 저도 당연히 사야죠. 자 하나 둘 셋. 나뭇가지? 할머니께 드린다. 드릴게요. 이거 태달검과 같은 하지만 간지 났죠? 남들 다 삐까번쩍한 거 들고 다니는데 오히려 약간 썩음을 팬티 입은 고인물 느낌으로 미쳤죠? 올랐어 99강 나뭇가지.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이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아이템이 없으면 마생의 절반을 손해보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절반이나요? 마생의 절반이나 무조건 있어야 돼. 이 전투를 하기 들고 가는 거죠. 이걸 들고만 있어도 돼. 그냥 들고만 있어 마생의 절반을 메꿀 수 있는. 아, 그게 내 말 고인물 유저는 좀 찍어서 누를 수 있을까요? 아, 절대 못 누르죠. 왜냐면 이거는 고인물들이면 다 들고 있는 아이템이요. 아, 들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여러분들은 없는 분들은 지금 당장 구매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얼마 정도에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그냥 한 5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500만원 그 고인물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500만원이랑 결코 이 큰 돈이 아니거든. 예. 막 뭐 크롬 100이나 글렌 어렴 갔는데 한 유저가 이거를 안 들고 왔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 사람 좀 말 못이네 하면서 솔직히 톡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같은 파티원 지명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선생님 그 이 아이템 있는데 꼭 다음부터는 착용하고 오세요 하면 착용하라. 아 착용하고 오라고 다음부터는. 아 진젠이 형 형이 그래서 유빈 거야. 이 아이템이 없어서. 아 이게 없어서. 아 이거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나는 그럼 마비노기에서 그냥 바로 고인물 인정받는 거야 그러면? 거의 테마형급이 되는 거죠. 아카두목 개섭 거라. 야 두목 되는 거예요 로젠 두. 와 이거 사야겠다 구매. 야 이거 사야겠다. 사야 한다. 온천 모자 포포 셔츠와 바지 삶은 날개알이었습니다. 온천 세트. 이것만 있으면 나도 아카테마님 이기고 혼자 크바 100도 돌고. 500만 골드의 가치. 제가 이게 없어서 미티어를 못 먹었나 봐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판매할 상품은요 모두의 필수템이거든요. 아 필수템인가요? 네. 아 이제 네? 구매요? 구매. 아 예, 벌써 구매한다고? 갑자기요? 아 이거 빨리 구매하면 어떻게 이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아 좋아요 이거? 그래요? 나 너무 좋아 이 아이템. 네. 이 아이템 내구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내구도가 좀 뭐 있어야지 뭐 쓰든 말든지 할 텐데. 아 내구도요. 이게 내구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몇 되는 것 같아요. 아 20몇이나? 20몇이나. 이 아이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구도가 다 떨어져 가고 하나는 좀 세핑이에요. 근데 혹시 이거를 좀 친구한테 어떤 거를 주실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친구를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일단 친구한테 맛보기 식으로 내구도가 다 다른 걸 던져줘버리고요. 와. 아 친구한테! 와 진짜 찐친이다. 와 아 그러고 이제 뉴비는 희망은 이제 뉴비분한테 이제 신빙을 딱 안겨주면서 아 세핑을 아, 와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근데 포커스한테 맡기긴 좀 그런가? 아 포커스한테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100% 수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100% 수리? 그렇죠 그렇죠. 저는 100% 수리라는 점에서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아정? 네 분마정이 아니라 아 이거를 초보자분한테 100%로 준다는 걸 듣고 좀 충격받았어. 퍼거스한테 가면 안 된다고. 아 퍼거스는 이럴 때는 참 필요한 인물일 텐데 어이없어. 인형님도 이거를 많이 드시길 빌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